한 포털 사이트에 주식 안 하면을 쳐봤습니다. 아, 주식 안 하면 호구다, 바보 된다, 안 하면 안 될 분위기다, 이런 말들이 검색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지난 1월 6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거래소가 문을 연 뒤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개인들이 사들인 국내 주식 얼마나 될까요? 네, 한번 볼까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무려 63조 8천억 원입니다. 너무 커서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인데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돈을 우리나라 인구 수 5,182만 명으로 나누면 전 국민이 1인당 123만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정말 엄청난 규모죠. 코로나19 폭락장에 쏟아져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이들이 주가를 떠받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네, 시장에 뛰어든 2030, 이른바 청년 개미들을 만나봤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앞둔 한 전자부품 업체에 공모주 청약이 있던 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기인 수 30명이네, 30명. 40명이 1시간 좀 넘게 했다고 그러네. 이틀간 모여든 돈만 12조 4,800여억 원. 경쟁률은 무려 1,147대 1에 달합니다. 젖먹이 아기까지 데려온 할머니도 보입니다. 엄마가 이거 하러 갔어요? 아니, 엄마 요새는 막 전국단에 나이는 주식단 말이에요. 모유 먹으니까. 모유 먹이니까. 집에 응. 자꾸 쓸 수가 없어. 그래요? 저시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일찍 즐거워서 갈지 되냐.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정신이 없어요. 수영이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10분, 20분 먹으려고 할 것 같아. 50분 이상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몇 대로 떠나니? 몇 대가? 40대 그러면 40대 올해, 40대. 이제 미친 척 하고 내가 왜 그거를, 그거를 한 천주만 하나 들었더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거 딱 말하고 들어가지고. 그것도 내가 돈 19,000원 사가지고 24,000원에 4,000원 먹고 봤더니 그것도 30만원 찍어버린다. 30만원. 그것도 3,000주라 되는데. 인근의 또 다른 증권사 직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간단한 건 기름 거 미리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다들 간단한 기름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전부 주식 산다고 이제 집에 가만히 있던 게 들고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난리인 거야. 지금. 5만 원을 받고 난다는 X 사람은 9만 원을 주겠다고 난리야. 네. 전 팔고 있어요. 네? 달려들고 팔고 계세요? 달려들고 무서워서 팔고. 오래 일한 직원들조차 지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난리가 나면 국가가 잘 안 가더라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애기 엄마가 신학과거든요. 그리고 각자 5만원씩 팔아요.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은 24조 5천억 원 규모. 개장 한 달 만에 지난 1년치의 3분의 1 이상을 사들인 겁니다. 그 중심엔 2030 세대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 사람들이 하나둘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침 많다. 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제명을 못 살려요. 아, 이마도 싹 떨어지고. 평범한 회사 사무실 같지만 이곳은 주식 매매방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일종의 공동 사무실. 올해 34세 양호람 씨는 퇴사 후 전업 투자자로 나섰고 지난해부터 주식 매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바이오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뭐 그린뉴딜도 있고 저 혼자 이제 좀 하기가 좀 버거우다 보니 이제 좀 사람들을 이제 그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든든해요.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이 열리고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오전장. 와우! 잡았습니다. 잡았어. 하나. 와,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쯤에서 샀습니다. 이쯤에서. 이쯤에서 사서 여기서 이렇게 먹은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110 정도 찍거든요. 네. 이야, 한 시간 만에. 예. 이곳으로 출근한 지 4개월이 됐다는 황모 씨. 첫 투자들이 수익률 40%. 총 40%예요. 이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이거 이런 거 아예 HT 이거 아예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하루에 네. 가장 많이 번 게 얼마 정도예요?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1,400이요. 하루에? 네. 더 빨리 올 거야. 이런 생각이요. 좀 더 빨리 왔으면 장이 더 좋았었는데.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은 없잖아요. 사무 업무나 이런 거는 밖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엑셀 잘 만들어도 돈 잘 버는 건 아니잖아. 나와서 그걸 할 수 있는 사업 따로 없고 이거는 내 노력하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 사직서 내고 나왔습니다. 오전장을 마치고 아, 감사합니다. 대단해요.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가실게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탈출을 잘 하셔서. 6개월 동안 애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애 먹었죠? 네네. 선생님,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아, 저요? 네, 오시자마자 뭐 이렇게 자랑을 하시네. 아, 저 힘들었던 종목이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상승해가지고. 아침에요? 네, 이제 수익 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종목 찾으셨는데요? 이 주식매매방 회원의 절반은 30대. 젊은 개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은 이들도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역대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4조를 넘게 매수를 했어요. 하락장이었는데요. 그냥 하락하면 주가가 싸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개인들이 담고 있거든요. 지난해 국내 6대 증권사에서 새로 개설된 증권 계좌는 723만 여 개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계좌를 만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군 제대 뒤 복학을 앞두고 있는 김동현 씨도 그중 한 명. 지난해 5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주식 폭락했다는 말을 듣고 딱 떠오른 거예요. IMF가. IMF 때 현금 들어서 사놓은 사람들 다 성공했잖아요. 딱 그때가 생각나서 아, 이 지금이 그때다. 폭락을 하면 언젠가 회복한다. 그래서 지금 돈을 넣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군대에서 보니까 애들이 곧 죽어도 담배는 피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도 담배 회사는 망하지 않겠다. 군 복무 시절 50만 원을 종잣돈으로 첫 투자를 했고 단기간에 1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봤습니다. 지금은 용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모아 매달 30만 원씩 투자금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현재 그 아 아 4분의 1 토막이 됐네요, 수익률이. 아, 지금 떨어지신 거예요? 상당히 많이. 원래 이것도 한 5, 6% 수익이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20만 원 좀 더 넘는 금액이었는데 지금 8만 원 조금 안 되는 거니까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이제 며칠 밤 사이에 지금. 그쵸. 근데 어차피 팔기 전에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30%라고 하더라도 전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팔지 않았으면. 잘 될 거라 확신이? 예, 저는 확신이 있죠. 지금 당장 떨어지더라도 그냥 존버하다 보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죠. 오를 때까지 버티는 게 존버입니다. 네. 지난해 급등하는 주식시장을 보며 황급히 뛰어든 초보 투자자 강정인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생활가잖아요.
나 X에 상 다쳤다. 27%야 지금. 그 700원 벌었어 나. 네, 편지 샀어. 아, X 떨어진다. AI 그냥. 애플이 눈을 돌린 곳은 VR과 AR이다. 실제로도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지며 이놈의 주식이 뭔지 요즘은 고등학생 때도 멀리했던 공부를 머리를 싸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원래 가게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서 여기다가 필기하고. 부자를 꿈꾸는 24 청년. 얼마 전부터는 하루 4시간으로 잠을 줄이고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침나절엔 주식 관련 개인 방송을. 안녕하세요. 5A2900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10대부터 시작한 식당 아르바이트. 함께 일하던 형들이 가게를 차려나가는 걸 보며 정희 씨도 사장님을 꿈꾸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그것만 보면 몇 등쯤 합니까? 2등입니다. 그 꿈을 앞당기기 위해 최근 적금을 깨고 투자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상패 직전까지 왔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다 리스크는 있는데 부자들을 보면은 다 주식을 하고 있거나 주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솔직히 안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리스크가 크지만 버는 수익이 더 많으니까 저는 이걸 택한 거죠.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다.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 급등하던 주가가 지난주부터 빠지기 시작해 3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인데 급등장의 주식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지금은 말 그대로 공포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오히려 젊은 개미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버티고 심지어 주식을 더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젊은 개미들은 왜 이런 투자를 하는 걸까? 2030 투자자 5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언제 주식을 시작했느냐? 투자기간 1년 미만의 주식 초보가 전체 45.6%를 차지했고요. 1년에서 2년 사이가 25.4%. 그러니까 대다수가 최근 들어서 주식을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투자금 1,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요. 1,000만 원 미만이 61.6%, 그다음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30.4%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수익 얼마나 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도 장이 좋아서인지 수익이 나고 있다가 83%에 달했고요. 나지 않고 있다 17%에 불과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대답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왜 하냐 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겠다 35.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은퇴 자금 24.2%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식이냐, 여러 투자 수단 중에 왜 주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금리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된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하기에 자산이 적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2030 청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 PD첩은 경제 유튜브 채널 3프로TV와 함께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늘었다는 3프로TV. 요즘의 주식 투자 열풍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어 회사에 전화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상담 받겠다고? 예, 예. 그래서 심지어 주말이 싫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장이 열려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금요일 3시 반이 예. 가장 악몽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틀 반을 참아야 예. 되니까.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3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회사 생활 10년 동안 열심히 아껴서 현금 1억을 모았는데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샀던 제 친구는 5년 만에 4억을 벌더군요. 아, 참 뭐랄까요. 배가 아픈 차원이 아니라 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폭등하는 자산 시장에서. 근데 부장님, 요즘에요 2030 세대가 주식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이분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집을 못 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식으로 역전시키겠다. 예. 이렇게 하는 20, 30대 엄청 늘었어요. 맞습니다. 야, 근데 이게 되냐 이거지. 네, 주식 열풍 이면엔 청년 세대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저 집은 부모님이 집을 사는데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부가 유전되는 거예요. 부가 세습되는 거예요. 2030 세대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노동소득으로 저 부를 따라갈 수 재간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주식 투자에 나선 거고, 주식 투자를 성공하면 이 성공한 돈으로 집을 사고 나도 중산층에 편입하고. 미래는 두렵고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연락드렸던 올해 나이 37의 유튜버 강 과장.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이고요. 부업 삼아 시작한 개인 채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좀 짧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잠깐 안 움직여봐요. 혹시 국물 좀 싸주실 수 있나요? 국물이요? 네. 네. 밥이 뜨거우니까 그냥 비비기로 했습니다. 비주얼은 좀 개밥 같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그는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입었던 건지 동생이 입었던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군대에서 입던 네, 깔깔이고요. 아, 이거는 언제 그러면 입으세요? 보통 이거는 집에서도 보통 집에서 네, 좀 이렇게 난방을 많이 안 뜰 때 좀 추우니까 바지도 지금 한 두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아,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네. 바꿔 입으시는 거예요? 네, 까만 색깔 바지 하나랑 청바지 같은 것들. 25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며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혹독한 서울살이. 친구 두 명이랑 단기 월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80짜리가 반지하였었거든요. 그러다가 2천만 원짜리 전세를 이제 구했었어요. 월세를 좀 아끼려고 한 3, 4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잠이라도 좀 집에서 자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반지하가 한 5,500인가 6,000인가 반지하 전세를 들어가서 갑자기 바닥에 그 뭐지 배관이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돼서 지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꼭대기 층이었어가지고 조금 오래된 빌라였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가 재건축을 한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서울살이 12년 동안 6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모았었는데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처음 결혼을 할 때 집에서 뭐 한 2, 3억씩 대줘서 서울의 아파트를 어쨌든 구매를 하고 뭐 시작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뭐 좀 철없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조금 더 부자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월급이 200만 원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2년 전 청약을 포기하고 전세 2억 9천만 원을 끼고 14평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고 나서도 사실 아, 이게 잘한 건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몇 달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잊고 있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나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월급만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2030 청년들.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강 과장도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마냥 절약만 하면 사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금이 뭐 2%에서 뭐 높으면 2.5% 정도였는데 뭘 사도 그거보다는 수익률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난해 김동완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코로나19로 잘 되던 식당도 문을 닫는 판에 무슨 배짱이냐고 다들 말렸지만 배달 전문점이니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9개월. 지난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뭐 특히 여자친구한테 뭐 일한다, 바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문이 없는 상태니까 되게 제 자신이 좀 한심하다고 생각도 들고 뭐 내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작은 골목 식당의 한계는 컸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있잖아요. 치킨이 원래 15,000원인데 거기서 8,000원 할인 쿠폰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켜 먹었어요. 저도 시켜 먹었는데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자영업은 위기였지만 증시는 화랑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가을, 동원 씨는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7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에 샀는데 이게 5만 원이 됐다. 그러면 얼마 벌었냐? 글쎄 한 1,000만 원 벌었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안 하면은 나만 뒤처지는 건가? 바보같이 뭐 열심히 일만 해서 돈 버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 달 만에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정도로 수익이 났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수익이 났지만 처음에는 손실도 4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50이었을 때 되게 아찔했겠는데요? 많이 아찔했죠. 근데 더군다나 저는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투자한 거라서 그러면은 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다음 달이면 가게를 닫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돈이 생기면 주식에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피디수첩은 2030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5명 중 1명꼴로 빚을 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가진 사람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은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근데 감당할 수 없다면은 안 하면 되는 거죠. 7,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20대 직장인 이모 씨. 투자금의 절반은 신용대출입니다. 아, 이게 다 선생님이 지금 혼자서 관리하시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아, 끝이 없네요. 투자금이 늘면서 보유 종목도 350여 개로 늘었습니다. 진짜 뭘 사든지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어가지고 이제 급등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하루에도 막 30% 오르는 것들이 있고 싼 것들도 있거든요. 한 주에 뭐 1,500원짜리도 있고 뭐 한 주에 뭐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거 짜잘짜잘하게 뭐 30만 원씩 사면은 또 종목 수가 늘어나니까 많이 사놓고 수익이 나는 대로 팔아버리는 자신만의 매매 기법도 개발했습니다. 오늘 매도한 주식의 개수입니까 저기 다? 네. 대충 따져도 한 100여 개 되네요. 이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서 뭐 3%, 5%, 10% 더 간다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욕심을 안 가지고 그냥 1%라도 수익이면은 저는 바로 팔아버려요. 손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0%까지는 특별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인내하는 편이에요.
아직 손실 본 종목은 팔지 않았고 그동안은 상승장이었기에 큰 탈이 없었다는 이 씨. 그가 두려운 건 빚을 떠안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에 폭락장이 올 수 있죠. 어느 순간. 물론 염두는 둬야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폭락장이 올지언정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